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상계전 판례 소송법 강의 진행합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이건 형법에서도 배웠던 건데요. 형법에서도 배웠던 건데, 형법하고는 관점이 좀 다른데, 제가 형법할 때도 형소법의 관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형법의 적용 범위, 그래서 법적 효과가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소송법에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요. 그자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자, 일단, 지금은 또 소송법 시간이니까 또 따로 독립적으로 한번 또 봅시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실제로는 중국인이었었어요.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므로, 자, 지금 오른 선지로 쭉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목적 용도 외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고, 이때 피해자는요, 내국 법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자는요, 자, 실제로 지금 외국에 설립한 했는데 홍콩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자, 이 홍콩에 있는 회사에, 그래서, 자, 쉽게 말해, 영역의 외국인이, 자, 영역의 외국인이, 홍콩에서 중국인,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 2의 이재를 범하면은 6조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형법 6조. 5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외국통 유무인 요것이죠. 그런데, 자, 6조는요, 똑같이 영역의 외국인이지만은 5조 2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형법 설명하고 있네요. 자, 5조 2회의 죄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하는데, 5조 2회의 죄를 범한다 할 때,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돼요. 자, 법익의 침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직접 침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제 명의로 계약서를 하나 위조하게 되면 일단 내가 피해자일 것 같지만 저는 간접적 피해자일 뿐이고요. 문서의 진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참 좋은 예가 없어졌어요. 자, 간통죄 있잖아요. 간통죄. 옛날에. 지금 간통은 죄가 아니지만은 간통죄가 있을 때, 자, 배우자 있는 죄가요. 다른 외간 여자랑, 자, 간통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자, 바로 우리가 목도하는 건 뭐죠? 제 아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저는요, 제 아내의 법익을 침해한 게 아닙니다.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고, 아내는요, 자, 아내는 간접적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와 같이 5조 2회의 죄를 직접 침해한다는 것은요, 자, 대법원이 명시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 5조 2회의 죄가요, 자, 그러면 이 요건은 두 가지예요. 5조 2회의 죄이고 그 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 2회의 죄를 범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5조 2회의 죄를 범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돼. 직접 침해한다는 요 법익이 바로 대표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예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러분의 시계를 훔치면 절도죄잖아요. 이때 절도죄의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로서 사기죄가 있어요. 사기죄가 뉴질랜드 국적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요. 자, 온도차 때문에 제가 비염이 있었어요. 요 사기죄 하고요. 자, 지금 방금 했던 요 예가 되겠죠? 방금 했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 사안 같은 경우도 횡령죄인데요. 횡령죄도 결국 자,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내국 법인에 대한 법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사안에서 이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말은요. 자, 형법 시간에는 형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소송법 시간에는 형법 적용을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서로 간에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됐죠? 자, 나온 김에 소송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 형법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직접 법익을 침해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직접 법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적 법익입니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이런 죄들은요, 5조 2회의 제1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간통죄 같은 거는 사회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간접적으로 뭐예요? 배우자, 그 어때 간통한 자의 배우자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자, 요거는 판례가 3개가 있죠. 그죠?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자, 사인장 위조죄 이것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거 크게 따질 것도 없고 위조 변조하고 관련된 범죄들은 전부 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를 않아야 됐죠. 자, 대표적으로요. 요 외국인에게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자, 치외법권을 가진 외국의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항상 요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자, 뭐 트럼프는 싫어하는 말 들으니까 자, 그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어때요? 한국인의 한국 사람이 뺨을 때렸을 때 폭행죄를 범하긴 범했지만 치외법권을 가진 애국의 원수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어요. 만약에 자 재판권이 있으면 괜찮은데 재판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327조 1호에 따라 공기판을 하죠.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요 관련 쟁점 싹다 설명했습니다. 형법, 형소법 다 설명을 했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됐고, 다음. 자, 1-1번 보시면은요. 자, 요 부분은요. 선택형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지만 사례형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 그 내용들을 좀더 깊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일단, 함정수사는 강학상, 즉, 이론적으로 두 개로 나누죠. 그죠? 기회 제공형하고 범위 유발형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눈 다음에 바로 범위 유발형의 함정 수사가 위법하다. 이게 보통 학자들의 견해인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자, 설명해 가는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법원은요. 위법한 함정 수사는 범위 유발형만 위법한 함정 수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범위 유발형만 함정 수사고 이미 함정 수사가 되면 그냥 바로 위법하다. 그렇게 말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무 막 골똘히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한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강학상이란 건 학문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기회 제공형이 있고, 그리고 범위 유발형이 있는데, 범위 유발형이 있는데, 자, 함정 수사인가, 먼저 함정 수사인가, 이게 논점이에요. 함정 수사인가를 물었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그냥 한번 알아놓으면은 두 번, 세번 생각 안 하니까요. 자, 보통, 자, 통설은 뭐라고, 통설은 요즘 안 중요하죠. 통설하고 판례인데, 통설은 이것도 함정 수사인가, 함정 수사다, 이것도 함정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어느 것이 위법한가라고 물었을 때는 자 기회 제공형은 위법 자 범위 유발형은 이게 위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은 자이 경우에 따라서 달리 될수 있을 뿐 이렇게만 말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위법하다 그랬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요 기회 제공형은 아예 함정 수사인가 물었을 때 기회 제공형은 함정 수사가 아니고 범위 유발형만 함정 수사고 이것만 위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됐죠? 지금 여러분들 OX는 함정 수사의 범위를 따지는 거고 끝에 가서는 위법을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기회 제공형이든 기회 제공형이든 범위 유발형이든 함정 수사라 그래 놓고 나서 위법한 것은
범위 유발형만 함정수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판례는 이미 뭐요? 범위 유발형만 함정수사고, 함정수사는 그냥 바로 위법하다. 그렇게 말해.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판례가 더 맞는 느낌이 들어요. 기회 제공형은 이거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거 적법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자, 기회 제공형도 사실은 약간은 반칙은 해요. 그냥 잡을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줘요? 범죄를 한개더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저도 제일 싫었던 것이 젊었을 때, 뭔가 하면 대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경찰들이요, 숨어 있다가 이거 잡는 거, 이거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게 범칙을 많이 하는 장소에 기다렸다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범칙하지 못하도록 나가 있으면 범칙을 안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기회 제공형이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 수사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입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살의 형심이 있다면은 범위 유발형의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범위를 유발하는 이유가요. 사계를 써서 요런 단어를 쓰시면 한 반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사술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여러 기회 제공형하고 범위 유발형의 범주가 분명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구별에 기준이 되는데, 요 구별의 기준까지 쓰시면은 살의형에서 만점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요 기준, 기회 제공형인지 범위 유발형인지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이런 기회 제공형, 범위 유발형, 유발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위의 것인지 아래 것인지가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요, 요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판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머릿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됐죠?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물론 범죄자, 범죄의 종류와 성질, 이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한개더 하셔도 좋은데, 두 개만 쓰셔도 충분히 사안 자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유인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해 봤더니, 자, 범위 유발형이 있고, 이 유발을 하는 단계에서 사술 계략을 썼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 수사다. 됐죠? 그리고 또, 자, 최종적으로 결론은요, 이와 같이, 자, 위법한 함정 수사에 트자바 기소가 됐을 때, 요 기소는 그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한다는 거죠. 소송법은 앞에서부터 자꾸 위법을 따지는 이유는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돼. 알겠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요, 보통 보면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한 수사 그 자체 때문에 소추 조건이 헌결되어 공소기각 판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 위법한 수사에 터잡아, 자, 갑이요. 자, 경찰 P가 A를 위법하게 체포한 다음에 피신을 작성해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러면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할 뿐이지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그러진 않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봐. 감췄어, 지금. 위법한 수사에 따라 기소했다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야. 대부분은 위법한 수사에 터잡아 기소하면 위법한 수사의 결과물을 증거 능력을 배척할 뿐이에요. 근데 함정 수사는 수사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법의 정도가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국가가 범죄자를 만들었거든. 방금 유발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를 못 해. 재판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요 판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위법한 증거 수집에 터잡아 그 증거를 기초로 기소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증거물만 증거 능력을 잃게 되고 소추 조건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자, 수사 중에 수사가 위법하다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되는 건 함정수사,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자, 전부 설명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줄 아세요? 아는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는이란 단어가. 자, 그럼 보세요. 지금은, 자, 유인자가 뭐예요? 유인자의 지위가 뭐예요?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지 않은 자죠?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위법한 함정 수사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수사를 하면서 함정을 파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수사기관이. 근데 지금은 뭐가 돼요?
수사기관이 직접 함정을 파면 입업한 함정 수상금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자, 보통 보면은 수사기관이 직접 입업한 함정 수사를 할 때도 있긴 있지만 보통 정보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원은 어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자죠. 자,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입업한 함정 수사가 되려고 그러면 수사기관인 국가가 그 범죄를 유발해야 되는데 직접 유발하면 볼 것도 없는데 직접 유발하지 않고 어때요? 그 끄나부를 이용해가지고 했을 때도 결국 국가가 함정을 팠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답이 끝났어. 유인자가 뭐예요? 유인자가 지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비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비유인자가 범위가 유발되었다. 여기까지 놓고 풀어볼까요? 그러면 유인자가 범죄가 유발됐으니까 유인자는 정범이고요. 유인을 한 자는 뭐가 돼? 그냥 교사범이야, 이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민간인 갑이 을한테 여러 차례 살인해달라고 부탁해서 을이 살인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유인자는 교사범, 비유인자는 정범. 됐어요? 국가는 하나도 끼어들질 않았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두 놈 다 잡아야 돼. 한 놈은 교사범, 한 놈은 정범이지 뭐. 그래, 안 그래? 저거들끼리 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입법한 함정수사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대학 다닐 때. 자, 국가가 일방 범죄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타방 그 범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그 범죄를 진압한다는 거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범죄를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바로 입법한 함정수사가요. 이와 같이, 자, 입법한 함정수사, 이, 함정수사가 입법한 이유는 수사의 신의칙에 반해서 그래. 수사의 신의칙에 반해서 그래요. 전부 싹 다 말했는데 교과서 안에 있는 말 싹 다 전부 다 말했어요. 신의칙에 반해서 그래요. 수사는요. 신의칙을 지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 됐어. 아니, 하지를 말라 그래야지. 만들어 놓고. 알겠죠? 그러니까 할 마음도 없는 사람 하게끔 해놓고 체포하면 그건 입업하죠. 넘어가시겠어요. 됐고. 여기서 보통 보면 그냥 쭉 읽는데 그 문장에서 답을 내는 단어들이 한 개, 두 개가 있었고 여기는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지 않은 이게 대표적으로 범위 유발형이 아니란 취지가 돼야 됐고 넘어가시고. 자, 2번입니다. 자, 수사의 개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당장에 1번만 했는데도, 자, 1번, 2번 두 개 했는데, 지금 1번하고 1-1번 했는데도 꼼꼼하게 하고 있죠. 자, 언제나 제가 말하지만 희미하게 하는 거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헛수고요, 헛수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요. 우물을 팔 때 100m를 파면 이 속에 물이 있는데 80m는 1000번, 10000번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강력하게 한번 100m를 뚫고 내려가야 돼. 알겠죠? 공부도 그래요. 희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올라가야 돼. 자, 됐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수사의 개시인데, 요것이죠. 자, 언제가 수사의 개시인가? 자, 수사가 개시가 되면은, 수사가 개시되면 그 상대방, 수사의 상대방은 어떤 신분을 가져요? 피의자 신분을 갖고, 진술 거부권에 고지 대상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수사 개시 이전에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피의자가 되는데 수사 개시 이전을 피내사자라 그러죠. 피내사자는요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닌 거죠. 됐죠. 이렇게 자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은요. 자 이것도 자 싹 다 말씀드리면은 진술 거부권은요. 어느 단계, 어느 지위에 있어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리한 진술도 다 거부할 수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은 누구든지 다 가져요. 알겠죠? 하지만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 적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이 돼요. 피의자고 피고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하고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 적격은 논의가 다른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경찰서 가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진술 거부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피내사자 신분으로 갔을 때는 자, 피내사 단계면 진술 거부권 고지는 받을 권리가 없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인 수사가 개시되어 언제 피의자가 되는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수사 개시. 자, 우리 대법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학설도 있지만은 학설을 요즘은 쓸 필요가 없어요. 판례만 잘 쓰시면 돼. 판례만 잘 쓰시면 돼. 근데 판례의 결론만 딱 내면은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항상 논거와 결론이고 논거가 2점이면 결론은 1점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그 평을 보면요. 논거가 중요하죠. 자, 언제 수사가 개시되는가? 그래서 그 상대방이 피의자가 될 것인가? 자, 범죄를 인지, 범죄를 알았으면 수사가 시작되겠지? 아, 저자가 저 살인한 것 같구나. 자,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면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되는데 보통 범죄가 인지가 되면은요. 자, 보통 범죄 인지서가 작성이 돼요. 범죄가 인지가 되면 인지된 시점에서 범죄 인지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범죄 인지서 작성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원칙적으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됐을 때 인지가 있고 인지가 있었으니까 인지서가 작성됐으니까 이때 수사가 개시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가끔가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범죄가 인지가 됐는데 실제로는 수사를 시작했어요. 수사를 개시했는데 나중에 인지가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한 2, 3일 뒤에 범죄 인지서가 작성될 수도 있겠죠. 됐어요? 두 가지야. 그러니까 A가 이거 횡령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잡았어. 그럼 인지서 작성하고 자, 이미 인지서 작성하고 이미 수사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바쁘다 보니까 어때요? 혐의 사실은 알았는데 인지서 작성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어때요? 수사부터 해놓고 나중에 어때요? 일 정도, 2, 3일 뒤에 또 어때 하루 정도 뒤에 인지서가 작성이 될수 있겠지. 이와 같이 보통 원칙적으로는요. 쉬워 이거 되게. 원칙적으로는 인지가 있으면 인지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인지서 작성 시점에서 자, 수사가 개시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언제? 예외적으로 자, 실제 수사 개시 시점하고 범죄 인지서 작성 시점이 달랐을 때는 실제 수사 개시 시점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야. 이거 지금 X가 아니라 이거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대법원이 꼭 이렇게 말해요. 범죄의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인지서가 작성되는 경우이므로, 자, 원칙적으로는 범죄 인지서 작성 시에 수사가 개시되는 걸로 봐야 되지만은, 자, 실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인지서가 작성되지 않고 그 후에 인지서가 작성됐을 때는 실제 수사가 개시됐을 때, 자, 수사가 개시가 된다. 그러면 실제 수사가 개시되면은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돼. 인지서 작성 이전이라도. 됐죠? 연결하시고 자, 2번 보시면은요.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자, 일단 무슨 지식이 필요해?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 적격은 피의자부터야 피고인까지죠. 자,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이게 뭐야? 범죄 인지죠. 됐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데 인정되는 거로 봄이 상당하다 됐죠. 이런 거예요. 그냥 인지서가 작성이 돼 있으면 그때가 맞지만은 인지서가 작성이 안돼 있더라도 수사가 개시됐다면 어때요?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봐주자는 거죠. 됐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고 형식하고 실질이 어긋났을 땐 실질을 갖고 따지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됐고요. 자, 사실관계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제 책은 이 부분을 풍부하게 써놨어요. 사실관계를. 웬만큼 중요하면 사실관계를 다 써놨습니다. 자, 실제 그냥 그대로입니다. 판례 원문입니다. 이거 쭉 해서 판례 원문을 굉장히 많은 양을 요약해 놓은 거죠. 국정원, 수사관, 피의 등은 자, 사경은 뭐예요? 검사 아니면 전부 다 사경인 거죠. 검찰 수사관, 국정원 수사관 전부 사경이라 그러죠. 자, 사경 피의 등은 을에 대한 해령 시 보위부 공작은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정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어요. 됐나요?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기 위하여 됐죠? 사실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당신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는가라는 진술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 진술을 듣기 위하여 독방에서 을을 조사하였고 이에 을은 저는
갑을도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 부부장 병에게 전달하였으며 병의 지시에 따라 각과 함께 대한민국의 탈북자 정보 수집 및 전달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 등은 을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법한 수사 결과물이죠, 전부 다. 이 서면들 뭐가 됐어?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요.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서 얻어야 하는 진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미 피의자가 됐다는 거죠. 범죄 인지서는 작성이 됐다는 말은 없더라도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서 등을 얻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제일 마지막이고 그 두 줄에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의 실질은 뭐죠? 피자 신문조세. 알겠나요? 경찰 앞에서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전부 피신이라 그럽니다. 알겠나요? 자, 잘 봐요. 피 앞에서 서면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피 앞에서 서면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 첫째 뭔가 하면은, 자, 피의자가, 자, 경찰 앞에서 피의자에 의해서 서면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건 피신이라 그러고요. 자, 경찰 앞에서, 자, 참고인에 대해서 참고인이 서면을 만들어냈으면 이거는 참진조서가 되는,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을 일관하여 그 서면의 명칭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에 따라가요. 누가 앞에 있었는가, 누가 했는가, 요 두 개로 따라가요. 됐죠? 이게 또, 이게 누구일 수도 있어요. 검사가 요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 검피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아래쪽에는 뭐가 돼? 검사 작성 참고인 조서가 되는 거고, 사경이 있으면 뭐가 돼? 사피가 되는 거고, 밑에는 사경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경이잖아? 상대방은 뭐였어? 이미 수사가 개시된 다음에 상대방이었지? 피의자잖아. 됐죠? 피신 조서가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이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자, 사경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부인해버리면은 증거 능력을 잃게 되겠죠. 다, 앞에 다 배웠던 거라. 상기전 판례 강의는 이미 공부가 된 전제 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다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페이지로 특정하지 않고 번호 문제로 특정을 하겠어요. 자, 보시면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 제기하였고, 자, 검사가부터 공소를 제기하였고까지 가로치시면은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자,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인데요. 자,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서 고소하면요.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했는데 왜 당신이 친고죄로 구성해가지고 공소제기를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공소제기한 그 내용 그대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은? 법원은 친고죄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소추 조건, 즉, 친고죄의 고소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혹시라도 취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올해 판례도 나왔지만은 소추 조건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 항상 조사를 해야 돼. 자, 보십시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 보십시다. 만일 그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 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지금 친고죄인데 공범 관계 있는 자가 적법하게 고소 취소했기 때문에 공범 관계 있는 자인 이자 자신은 뭐가 됐어? 일단은 공소 기각, 자, 지금 공소 기소됐지? 자, 가벌이 있는데요. 가벌이 검사가요. 친고죄로 기소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일단 기소가 됐어. 기소가 됐는데, 자, 피해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가, 기소 후에 피해자가 공범자 중 하나에다가 이 고소를 취소했다는 거죠. 고소 취소했기 때문에 일단 가벌 뭐가 돼요? 기소 후에 고소 취소니까 326조 5호 공소기각, 자, 제법이다. 고사. 자, 7조 5호 공소기각 판결이 되겠죠. 자, 친고죄에서 어때요?
소추조건의 험결로 기소하면 2호 공소기가 판결하고 기소 후에 소추조건의 헌결이 되면 5호 공소기가 판결하는 거죠. 이 호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 됐죠? 자, 근데 이 피해자가요, 고소를 취소했는데 이 고소 취소는 을에게도 미치게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형법, 자, 형사소송법 233조 고주불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이때 우리는 고주불의 원칙이라 그러지만은 고소 및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 취소 효과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고주불의 원칙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돈돈돈 설명하는 이유는 두번 고민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비친고죄지만 일단 친고죄로 구성해서 기소하면 친고죄로 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소추조건이 언제 헌결됐어? 기소 후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지금 소추조건이 헌결됐기 때문에 5호 공소기가 판결하고 을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도 233조의 힘을 빌어서 똑같이 공소기가 판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을도 고소효과가 미쳤기 때문에 공소기가 판결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5호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일단 써놓은 게 아까우니까 이것까지 해볼까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도 처벌 불응 의사 표시가 기소 전에 있었는데 기소해버리면 2호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고, 기소 후에 어떻게 돼요? 처벌 불응 의사 표시가 있다든지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6호로 가면 되는 거죠. 5호, 6호, 2호, 5호, 6호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5호가 친고죄고, 6호가 돼. 기소 후 소추조건의 헌결. 친고죄에서 기소 후 소추조건의 헌결은 5호가 되고, 반의사 불벌죄는 기소 후에 반의사 불벌죄의 소추조건 헌결은 6호로 가게 돼요. 이렇게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1, 2, 3, 4 이렇게 하고, 뭐 제법이다, 고 의사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시고.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거기다 파도미치고, 그게 답이에요. 항소심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언서를 제출하였다면, 항소심은 공소기각 판결하여야 한다는데, 자, 우리 형소법은요, 232조 1, 2, 3항이 있는데, 1항에서는 뭔가 하면은, 일단 친고죄를 전제로 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시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고소, 취소, 시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언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줘야 돼요. 선거 아까우니까 자, 2항에서는 뭔가 하면은 재고소 금지 규정이 있고 3항에서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은 친고죄에 관한 1, 2항의 조항이 반의사 불벌죄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반의사 불벌죄도 어때요? 처벌 불응 의사 표시에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라든지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시기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 파도밑줄 해줬지? 항소심으로 들어왔어. 항소심에서는 반의사 처벌 불응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해도 소용이 없어. 1심 판결 선고 후가 되기 때문에. 됐죠? 됐죠? 따라서 항소심은 공소기각 판결하면 안 되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례형에서는? 이럴 때 대부분 사례형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보는 책에서 사례형에서는 실제 재판을 하여야 한다라는 대답을 많이 해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없으므로 실제 재판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이거 지금은 항소심에서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무효잖아? 이거를 갖다 무시하고 재판을 그냥 계속해야 돼. 실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멀 수도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잖아. 그럼 면소 판결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 한 개를 놓고 효과를 따졌을 때그 요건이 헌결되면 그것만 판단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때? 공소시효도 만료가 안 되고 다른 사유도 없어. 나중에 어때? 재판 받다가 피고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되지, 사망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은 뭐로 해야 돼?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방금 했다시피 지금 항소심에서 처벌 불허나사 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사령 답안에 이렇게 써놨어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없으므로 계속 심판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야. 계속 심판하다 보면 무슨 판결을 할 수도 있어. 다른 형식재판 사유가 나오면 형식재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른 형식재판 사유가 끝까지 없으면 그때서야 실체재판이 가능하단 말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절대로 형법에서도요. 자, 갑이라는 자가요. 기수가 아니었어. 근데 학생들은 기수가 아니면 자꾸 미수래. 기수가 아닌 건 기수가 아닌 것만 정해진 거야. 미수인간 봐야지. 실행에 착수가 돼야지. 그리고 또 뭐야. 미수규정도 있어야지. 아직 한참 멀었다고요. 뭔 말인가 알겠어? 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만 확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꾸 기수가 아니면 당연히 미수라고 생각을 해. 기수가 아니면 뭘 봐야 돼? 기수가 아닌 건 확실해졌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미수 규정이 있는가 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착수를 하면 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수가 아니란 말은 기수 요건을 못 갖췄다면 확인이 된 거지. 기수 아니면 미수가 당연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 기수가 아니면 미수 규정이 있는가 일단 봐야 돼. 그리고 미수 규정이 있을 때 미수 요건을 갖췄는가 봐야 돼. 근데 미수 요건 중에 한 개는 갖췄지? 뭐 기수는 아니니까 일단 미수를 검토는 할 수 있어. 착수가 인정이 돼야 돼. 지금 내가 뭐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하나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없다고 해서 바로 실제 재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형식 재판 사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 피고인이 사망했어. 그럼 공소기각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또는 계속 심판해야 한다. 이 말이 제일 맞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처벌 불허나사 표시의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끝내든지. 뭔 말인가 알겠죠? 그게 제일 옳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소송법도 사리형 같은 답안을 옛날에 구태의연했던 실제 재판을 해야 한다. 아니, 형식 재판 사유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래, 안 그래? 됐지? 자, 됐고요. 자, 요 4번을 마쳤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변호인은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에 한번 보시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 자, 보세요. 확정된 1심 판결, 여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가지고 항소심으로 들어왔지? 그렇죠. 항소심으로 들어왔어. 근데 항소심에 열심히 했네요. 확정된 1심 판결이니까 피고인은 아마 유죄를 판결을 받았을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해서 항소심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합의서를 얻어냈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별무 소용이잖아. 항소심에서 합의서 받아봐도 소용없잖아, 방금. 어떻게 썼는가 하면 확정된 1심 판결, 즉 1심이 확정됐으면요. 이렇게 해서 재심으로 들어왔으면 돼요. 재심으로 들어왔으면 재심은 뭐가 돼? 1심이 확정됐을 때 그 재심은 어때요? 그 1심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 1심에서 뭐 1심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때 합의를 봐버리면 이때는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합의는 무효죠. 왜 무효가 돼? 이건 항소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후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보세요. 변호인이 이럴 때 실력 차이가 난다고. 똑같이 어때요?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거잖아. 위에는 어떻게 했어? 항소권을 회복해가지고 알겠죠? 항소심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합의를 봐도 소용없는 길로 들어서 버렸단 말이야. 밑에는 뭐가 돼? 여전히 재심은 뭐가 돼? 확정된 그 심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여전히 1심 판결 선고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의를 보면 유해. 처벌 불허나사 표시가 들어오면 뭘 얻어낼 수 있어? 공소기각 판결을 얻어낼 수 있어. 판례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하고 헷갈리면 큰일 나. 요거하고 헷갈리면 소송법도 애울 게 막, 형법보다 소송법이 애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잘 봐요. 증거 보전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증거 보전은 1회 공판기 일전입니다. 됐고요. 자, 1회 공판기 일전이고, 공소 취소.
검사가 기소를 했다가 공소를 취소해. 알겠죠? 기소해놓고 보니까 뭐 수취 조건 같은 게 애매해. 알겠죠? 그리고 또 뭔가 범죄 혐의를 확실히 자신이 없어. 증거 같은 게좀 불충분해. 그럴 때 공소를 취소하겠는데, 공소는요,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자, 여러분들 마음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하고 비슷할 테니까 1회 공판기일 전인지 1심 판결 선고 전인지 1회 공판인지 판결 선고 전인지 이렇게 헷갈리니까 꼭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 요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알아두시고. 184조의 증거 보전인데 221조에 의해 정인 신문 청구 검사만 이용하는 정인 신문 청구도 1회 공판기일 전까지야. 요두 개는 나란히 항상 같이 비교되는 대상이지. 지금은 요 논점은 논외로 하고 편의상 요거 설명하려고 했고, 자, 이런 것들은요, 자, 재심에 들어왔어요. 재심에 들어왔어요. 자, 증거 보전은 1회 공판기일 전에 할수 있는데, 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자, 재심에 들어갔었는데, 재심의 1심에서도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 보전을 할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야. 알겠어요? 논점? 재심에서는 안 돼요, 둘 다. 알겠어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자, 다시 제가 뭘 비교해드렸는 줄 알겠죠? 자, 확정된 1심 판결에서 재심으로 들어오면은 처벌 불허나사 표시는 재심의 1심에서 할 수가 있어. 하지만은, 자, 재심의 1심에서요, 1회 공판기일 전이라고 증거 보전 청구, 이거 안 돼. 알겠나요? 또 그리고 어때? 공소 취소도 못해, 재심에 들어가면은. 알겠죠? 자, 그래서 증거 보전은 딱한 번만 되는 거야. 증거 보전은 뭔가 하면 최초의 1심. 1심 재판을 처음 할때 1회 공판기일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공소 취소도 어때? 최초로 재판할 때의 1심 판결 선고 전이지. 두 번째 재판할 때 1회 공판기일 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증거 보전 청구,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전부 이거 다 판례들이야, 판례들. 뜬금없이 저게 뭐지? 그러면 안 돼.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자꾸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에 들어와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알겠나요? 외우셔야 돼. 나도 외우고 있어,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야. 판례가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인 척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재심 하지 말고 초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초심에서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 청구하면 들어주겠잖아, 요건 갖추면은. 근데 재심에 들어와가지고 증거보전 청구하니까 재심도 1심이기 때문에, 어때요? 초심이나 재심 1심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때도 증거보전 청구해주세요 하니까 대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야, 알겠죠? 이건 뭐예요? 초심의 1, 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뭔가 하면은 최초의 이란 말을 붙였는데 오늘 좋은 단어가 생각났네요. 초심의 1회 공판기일 전이고, 초심의 1회 공판기일 전. 재심에서는 안 돼. 같은 1심이라도 이건 안 돼. 자, 앞으로는 강의할 때 오늘 보세요. 이렇게 요 용어를 쓰니까 훨씬 더 쉽다. 초심, 재심. 됐죠? 그럼 심은 똑같은 1심이야. 1심의 초심, 1심의 재심. 안 돼, 이쪽에서는.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지 아세요? 제가 맨날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맨날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책도 보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 그러니까 자꾸 모아야 돼, 헷갈리는 것들은. 모아서 가까이 붙여놓고 외우시면 두 개를 외울 수가 있어. 됐죠?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힘들고 판결 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첫째 줄부터 보시면은 제1심 첫째 줄 쟁점 1번에 자, 쟁점 1번이란 건, 뭐, 요렇게 가로가 돼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요렇게 가로가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요 표시를 좀 달리했을 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요런 걸 많이 쓰긴 쓰는데. 자, 보십시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촉법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죠. 자꾸 뭐 결석을 해. 결석을 하니까 소송 촉진을 하려고 자 굴석 재판을 인정한 거죠. 자, 근데 새 제출에 만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촉법에 따라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내가 초심에 못 나간 이유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갔어요 하니까 뭘 해준 거야?
서초법의 요건을 갖춰 재심이 개시가 된 거야. 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청법에 따라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됐죠? 우리의 결론이야.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뭐야? 재심으로 들어갔으면 합의를 보면 유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런 지식들은 변호사가 될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똑같이 물론 이거 이 요건하고 이 요건은 좀 다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재심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거고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약간 지엽적인데 출제가 가능해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자, 고발을 한후 가로쳐 보세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후 했는데, 이렇게 아시면 돼. 이와 같이 세무서장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무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떼야 돼요.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고발하고 나면은 형사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자, 경찰에 고발했으면 경찰이 알아서 해야 되고, 검사한테 고발했으면 검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손을 떼는 거야. 고발, 끝! 더 이상 또, 나 다시 뭐, 안 돼요. 알겠죠? 고발하고 나면 자기의 권한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손 떼야 돼요, 한마디로. 제일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는 형사 절차로 이행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손 뗐어야 돼. 그럼 한번 보십시다.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였고, 파도 밑줄 해보세요. 무효예요, 무효. 손 뗐어야 되는데 다시 손을 붙였잖아? 그래, 안 그래? 고발을 하고 나면요. 이미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돼야 되고,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런데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였고, 파도밑줄 하셨나? 무효야, 무효. 통고 처분 무효야. 왜? 권한이 없는데 통고 처분했기 때문에 그래. 고발하기 전에 자기가 통고 처분해야 된다고. 자기 손아귀 있을 때. 됐죠? 자, 조세 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 처분을 이행하였다면 무효인 통고 처분을 이행했지? 통고 처분 이행해도 기판력이 발생을 안 해요. 알겠나요? 통고 처분을 이행해도 기판력이 발생을 안 해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15조 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는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된다는 말은 기판력이 적용된다는 말인데, 기판력이 적용이 되질 않아. 자, 그럼 여기 또 기판력도 또 하나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기판력이, 여러분 이것들은 막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이 있죠.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약식 명령의 확정. 전부 다 확정은 전제로 하는 거야.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약식. 아, 연속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자, 연속 판결, 그리고 약식 명령, 도로 조경. 요것이 있죠. 됐어요.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다시 기소해 오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게 되지. 무죄 판결도 마찬가지. 요거는 면소 판결이야. 됐고, 약식 명령이 확정돼도 되고, 자, 도로교통법상. 요거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에요. 요거는 경범죄. 경범죄 처벌 에 관한 것들. 경범죄가 확정이 돼도, 경범죄로 확정이 됐을 때도요, 이렇게 경범죄가 확정이 됐을 때도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은, 자,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통고처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통고처분을 이행을 했다는 전제, 여기는 이런 재판들이 확정이 됐다는 전제하에 기판력이 발생을 하는 거,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이 나왔을 때 돈을 딱 내고 나면 그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 다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문제가 되게 됐을 때는 그냥 면소 판결이 된다고. 요거 외우는 방법은 요거를 불어 알면 돼. 유부국수, 유부오뎅. 유부, 면, 전부 다 약식 전부 먹는 거야, 됐지?
유부면 약식 먹고 도로 조경에 나섰다. 유부면 약식. 저도 처음엔 이렇게 외웠어. 근데 지금은 유무면 이렇게 외우지. 근데 자꾸 이걸 저도 습관이 한번 잘못 들어놓으니까 이걸 자꾸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 유부 약식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덜 좋아하는지. 유부도 먹고 면도 먹고 약식도 먹고 힘 났지? 도로 조경에 나섰다는 거야. 도로 조경에 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이렇게 뒤에 단어들을 알아둬야 돼. 근데 방금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조세범 처벌 절차법상, 자, 이 국세청장, 자, 세무서장 등이 고발을 해놓고 나면 통고 처분의 권한 자체가 없다고, 무효인 통고 처분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행의 효과가 발생 안 하고 기판력이 없다는 뜻이야. 몇 개 안 했지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 그동안에 불확실하게 아는 것들은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한번 끝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됐고요. 끝났어요. 자, 다음 관련 판례 정리인데, 자, 이 부분은요 아주 지엽적이에요. 근데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자, 아주 지엽적이지만은 시사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지. 소송법은 특히 시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전해에 예컨대 굉장히 대형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 불고지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와 늘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요즘은 여러분들 시국 사건이 별로 발생을 안 해. 근데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막 뭔가 시국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 그러다 보면 그때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늘 나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 특히 형법, 형소송법이 들어가는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면을 꼭 항상 봐야 돼. 사회면을 꼭 봐야 돼. 요즘 음주운전 같은 강하게 처벌받는데 이런 신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늘 게을리하시면 안 돼. 아, 이런 사건 터졌구나. 저런 사건 터졌구나. 자, 1번 보시면은요. 지엽성은 갖고 있는데, 자, 요거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가 여기서 삭제를 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엽적이지만 시사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첫째 줄에 보시면은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고발은 그 다음 줄에 위정죄의 소추 요건에 해당한다. 됐나요? 한 개 외우셔야 되겠죠. 전속고발 범죄란 뜻이야. 됐죠? 예, 국회 정문에 나가가지고 선서해 놓고 위정하잖아. 그럼 그냥 수사기관이 바로 그냥 검사가 잡아다가 바로 기소하면요. 공소기가 판결 나온다니까. 왜? 소추 조건이니까. 국회 측에서 뭘 해줘야 돼? 고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은 아주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단서의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해야 한다. 됐죠? 전속 고발 범죄고 고발에 어때요? 고발에 시기적 제한이 있다는 거죠. 특별법이라서 지엽적인 건 맞아요. 근데 자, 이런 거죠. 어떤 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인을 불렀어요. 정인을 불렀는데 선사한 다음에 위정을 한 것이 확인이 됐어. 특별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고발을 하면 무효인 고발이 되는 거야. 특별위원회 전속 고발 범죄다 고발이 있어야 된다 더하기 어느 때?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고발이 있어. 두 가지 요건이야. 개수를 잘 세시면 돼. 고발이 있어야 된다. 기간을 지켜 고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건은 자, 크게 실수를 한 거야. 특별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고발을 했어. 무효인 고발이야. 됐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 친고죄에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소한 것하고 똑같아. 됐죠. 고소기간 도가가 되겠죠. 자, 밑에 언더라인 보시면. 이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공소가 소추요건인 적법한 고발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함으로 공소기가 판결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됐죠? 대법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라 그러면 뭐가 돼? 항소심이 원심이 되는 거고 항소심에서 원심이라 하면 1심이 되는 거죠. 요 정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됐고 다음. 자, 2번 보시면은 관련 판례 정리, 언더라인, 요거 설명을 드렸어요. 처벌 불응 의사 표시의 부존재는, 즉, 처벌 불응 의사 표시가 없을 것이라는 이 요건은 소극적 소송 요건, 없어야 되는 요건을 소극적 요건이라 그러고, 있어야 되는 요건을 적극적 요건이라 그래. 배우자 간에, 배우자 감에서 뭐야, 돈은 있어야 되는 적극 요건이고요. 어때요? 술 먹는 버릇은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적극은 있어야, 소극은 없어야, 이것입니다. 자,
소송 조건은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조사 판단해야 된다. 됐죠? 자, 수출 조건이 헌결됐네요라는 피고인 측의 항변이 없더라도 수출 조건 헌결은 늘 찾아가지고 어때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하나 또 이것도 역시 지적. 그리고 방금 했던 그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것도 지엽성을 갖는데 성폭법까지는 시험에 나오니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앞으로 성폭법이라고 할 거예요. 성폭법 27조는 언더라인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기억 하나 더 해두시고. 됐어. 관련 판례 정리는요. 제가 언급하는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래도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됐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요거는 미리, 요것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자, 음주 측정을 했어요. B가 A한테, 음주 측정을 했어요. 자, 음주 단속 중입니다. 음주 측정 요구했더니, 음주 측정을 요구했더니, 자, 이럴 때 음주 측정 말고 혈액 채취로, 혈액으로 측정합시다. 혈액 채취 요구를 보통 누가 하나요? 혈액 채취 요구를? 보통 A가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0.05라고요? 요즘은 0.03만 넘어가도 적발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0.05였는데 지금 0.03이야. 친구들하고 치어서만 하고 입만 대고 말았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거 음주 측정기가 잘못돼서 혈액 채취합시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A도 혈액 채취 요구를 불만이 있으면 하는데 경찰도 혈액 채취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번엔 거꾸로야. A가요, 몸을 못 가노. 잠깐만요 하는데 말을 못해. 막 혀가 꼬그러져가지고 쳐다도 못 봐. 막 이렇게. 근데 재보니까 0.01밖에 안 나오는 거야.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오지? 이럴 때는요, 이 측정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제대로 혈액 채취해서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뭔가 하면, P도 오작동 더하기 두 번째 A의 동의가 필요해. 이걸 A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요건은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아까 전에 제가 형법 6조 해석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를 갖춰야 돼. 5조 2회의 죄를 범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5조 2회의 죄를 대한민국 국민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5조 2회의 죄가 돼야 돼. 두 개의 요건인가요? 두 개의 요건. 여기서도 두 개의 오작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A의 동의를 받아야 돼. 오작동이라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동의 안 하면 혈액 채취 못합니다. 끝까지 혈액 채취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강제 처분을 하면 되지. 감정 허가장을 받든지 아니면 압생영장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개를 받아서 강제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6번은 다 설명했네요. 호흡 측정기 오작동 가로하시고 가로가 눈에 잘 안 띄면 이렇게 하시면 눈에 더 잘 띄긴 합니다. 가로보다는 가로는 이렇게 묻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됐고 다음 둘째 줄에 보시면 경찰관이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으니까 동의만 동그라미 운전자 동의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줄에 고줄 끝에 혈액 채취에 대한 측정 끝났네요. 호흡 측정기가 오작동이고 경찰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혈액 채취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끝났죠? 넘어가시고.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쉬운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자, 일단은 뭐예요? 자, 경찰서까지 갑시다 하니까 자발적으로 탑승했으니까 이미 동행에 임의적으로 응한 거예요.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 요구를 한 바 있으나, 하차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경찰은? 하차시켜줘야 돼. 왜?
동행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 자, 내려주세요. 나 안 갈래요. 했다가 그 바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뭐 술 안 먹었으면 경찰서 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체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좀 한번, 자, 이 음주 측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 음주 측정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뭐 술 많이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그러셔요? 한번 가봅시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 그 과정에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했죠.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첫 번째 자발적으로 탑승, 중간에 잠시 머무르긴 했지만 설명을 듣고 다시 자발적으로 빨리 가자고 요구했죠. 자, 이미 동행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됐죠? 자, 이미 동행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물어도 안 봐놓고 내가 대답해버렸지. 어려워한다고. 제가 어려워했으니까. 별거 아닌데, 이미 동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동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경직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 이미 동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형소법상 명문은 없지만은, 요건을 갖추면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이미 동행 나오면 이것인지, 위에 것인지, 아래 것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위에는 수사단서인데, 형소법상 허용되는 요 이미 동행은요, 형소법상 이미 허용되는 요 동행은요,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이미 수사입니다. 이미 수사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요거는 수사의 단서고 요거는 이미 수사예요. 술 먹은 거 이미 냄새가 풀풀 나. 수사가 개시된 거야. 음주 측정하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동행 경찰서로 가봅시다. 됐고요. 이거는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한여름인데도 이상한 복장을 끼고 가방도 굉장히 좀 이상한 크게 자,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뭐 시체는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럴 때는 아직 수사가 개시된 건 아니야. 요거는 경직법상 어때요? 이미 동행, 자, 경찰서 가서 좀 한번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와 같이 경직법상의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의 단서로서 이미 동행이든 형소법상 명문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 요건이 뭔가 하면은요. 자, 둘다 이미 동행은 요건은 동일합니다. 요건은, 적법 요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송법에서 사례용으로 나오는 건 위에 거가 대부분 밑에 겁니다. 대부분 밑에 겁니다. 자, 피의자한테 이렇게 해요. 피의자한테. 출석을, 자, 경찰서로 좀 나오십시오. 뭐 당신이 횡령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는데 이미 어때 횡령했다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거야. 피의자한테 출석 요구를 하는데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은 이미 수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을 불응한단 말이야. 가가지고 어때요? 자, 이제 그런 말도 하겠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럼 체포영장 받아가고 체포해버릴 겁니다 하니까 자, 그냥 가실래요? 체포당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뭐 내가 체포당할 것까지 뭐 있겠어. 간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한 것이 아래쪽에 이미 수사로서 이미 동행입니다. 요건은 동일합니다. 요건은요, 자, 오로지 동행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 시험에 이미 사례형으로 나왔죠. 자발. 이건 저는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은 그대로 다 썼을 거예요. 오로지 자발적 의사로 동행하였음이 밝혀진다면 경직법상의 이미 동행이든 형소법상의 이미 동행이든 모두 적법해요. 근데 요렇게만 쓰면은 1점 정도 얻을까, 반점 정도 얻을까, 만데, 어느 때 자발적 의사인가를 써야 돼. 알겠죠? 자, 동행 전에, 자,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됐어요? 동행 전에, 예, 경찰서 좀 가십시다.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죠 할 때, 예,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도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실 수 있어요. 일단 갑시다. 가다가도, 자, 그리고 또 뭔가면, 자, 동행 과정에서도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음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행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지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변호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지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문장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봐요. 동행 전에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동행 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거나, 동행 장소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임의 동행은 적법하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외우고 있어요. 알겠죠? 수직으로 외우고 있어요. 알겠나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동행 전, 동행 과정, 동행, 됐지? 동행 장소, 됐어요? 이렇게 먼저 해놓고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에는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동행 과정에서는 이탈할 수 있음이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동행 장소에서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저도 처음에 몰랐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니까 뭐가 한번 읽으면 웬만한 건 머릿속에 다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워야 돼.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해야 돼. 이걸 먼저 써놓고 갖다 붙여야 돼, 하나씩. 이렇게 하면 못 외워. 문장으로 외우면 못 외워. 끊어야 돼. 자꾸 끊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재밌게 됐었어요. 그 알, 크다는 알이 되자라고 했네. 자 했네. 됐네. 크다란 알이 되자. 큰 알이 되자고. 그 알이 되자. 됐어요? 제가 형법하고 달리 소송법은 두 문자를 좀더 많이 따드립니다. 소송법은 기술적 법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 알이 되자. 이렇게 저는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온 사람, 이거 가서 못 쓰겠어? 다 썼겠지. 대부분 요것밖에 못 썼을 때제 수강생은 이거 아마 다 썼을 거야. 이러면 뭐가 돼? 반점이, 이게 1점이면 이게 2점이 될 거예요. 자발적 의사. 왜? 이게 인정돼야지. 요거를 알아야지 자발적 의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방금 이 사례 보면 어떻게 됐어? 뭐예요? 지금,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탑승하였고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또 가자고 요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사건은 요건 지금 객관식 지문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건데, 요런 것들이 있는가를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임의 동행이 아닌 사건이 하나 있어. 안 가면은 당신을 강제연행할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해갔어. 그리고 경찰서 가서도 이 사람이요. 화장실 가는데도 그때 다른 경찰이 붙어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 이 말이 뭐죠? 이 요건 속에 동행 장소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이 안된 거야. 바로 감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알아야지 사안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됐어요. 넘겨가시고. 자, 약간 지엽성을 갖지만 관련 판례 정리해서 2번 보시면은요. 자, 언더라인 보시면 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찰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다예요. 없다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경찰이요. 이 사람 보니까 말도 좀 똑똑하게 하고 그래. 그걸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0.1이 나와버렸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당신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안 줘도 그만이라는 거야. 알겠죠? 알려주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은 안 외우면 방법이 없어? 느낌상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 솔직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넘어가시고. 자, 이제 쭉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관련 판례 정리는 그냥 넘어가기 찜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언드라인 돼 있는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돼. 자, 이제 체포와 구속인데요. 자, 여러분, 그 8번까지 한번 볼까요? 자, 8번 한번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아니에요. 8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